드론이에요. 무인 드론이죠. 그냥 UAV 해서 unmanned, 그리고 무인 타기만 하면 돼요. 자동으로 조정되고 이항 216이라는 그 드론이 있어서 좀 보러 왔어요. 한 지금 생각할 때 한 5년쯤 뒤에는 이렇게 날아다니는 것을 좀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하네요. 이런 게 많이 될 것 같아요. 이항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 하는 업체예요. 중국으로 베이스로 하는 업체인데 여기 보면은 이름의 의미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이항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항은 그 비행기 이름, 드론 이름이고요. 216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앞에 2자 같은 경우 두 명이 탄다고고 16이라는 것은 프로펠러가 16개라는 거예요. 이렇게 위아래로 되어 있는 프로펠러가 총 8개가 있어요. 360도로 회전해서 그래가지고 위아래로 같이 더블로 되어 있기 때문에 총 16개 프로펠러가 있습니다. 저쪽에 지금 보면은 안쪽에 두 명이 탈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서로 마주 보면서 탈 수 있게 되어 있고 따로 특별하게 내부에 수동으로 조절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없다고 합니다. 이게 움직이는 동력이 배터리로 움직이다 보니까 저기 탑승하는 게이트, 저 도어 쪽 있죠? 도어 쪽 하단부에 검은색 부분이 있어요. 거기에 배터리가 들어가요. 바닥에 배터리가 지금 장착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어요. 크기는 길이가 지금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는데 한 제가 봤을 때 한 5m 정도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게 길지는 않아요. 뒤에 보면은 저렇게 충전할 수 있는 충전 포트가 있어요. 아까 물어보니까 관계자한테 이항의 뭐 관계자한테 물어보니까 가정용 충전기로도 충전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게 빠른 고속 충전도 되는지 어떤지 모르겠어요. 충전하는데 한 1시간 정도 걸리고 비행시간은 지금 한 20분 정도 잡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 위에 노란색은 잘 얘기를 안 해주네요. 그냥 통신 모듈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이항 216이 이착륙한 단 10m 정도의 반경만 있으면 뭐 지름으로 10m 정도의 공간만 있으면 충분히 이착륙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를 안 했는데 이 모터 각각 하나하나가 독립적으로 동작한다고 합니다. 전원을 공급받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가 문제가 생기더라도 크게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행하는 도중에 프로펠러가 도는 도중에 문제가 생길 일이 그렇게 확률이 많지가 않다고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예. 아까 말했듯이 비용은 한 30만 달러 정도 비용이 잡혀 있습니다. 에어택시로 운영하게 될 거라고 합니다.